성도의 확신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다는 그냥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 생명, 부활생명, 부활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육신은 죽을지 모르지만 부활생명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주님 부활하실 때 그 모습으로 우리도 다시 육신도 부활해 영육이 아울러 하나님을 섬길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혼만 믿는다 해가지고 우리가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부활도 같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릴 뿐이고 우리가 다 부패되어 없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 돌아오실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여기 남아있는 자가 먼저 돌아가신 분들보다 늦게 부활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돌아가신 분 다 추려가지고 육신까지 다 부활시키실 거고 우리 그때까지도 부활하실 때까지도 살아있는 사람은 그대로 주님의 모습으로 변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죽은 사람보다 왜 나은가? 우리는 살아실 동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을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제는 성천하시기 전 또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한 일이 없었지만은 지금부터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그것은 그냥 우리가 근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꼭 끝에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는 이 축복을 받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한 25년 전쯤 돼가지고 그때 에큐메니칼 단체에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거기 대표 기도를 이화여대 교수가 세계 많은 사람 모아놓고 기도했습니다. 끝에 해가지고 온갖 이름을 다 붙였어요. 마음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이름, 또한 스카모니 이름, 심지어 2차 대전에 죽은 사람들의 이름, 그들의 이름, 이런 큰 전쟁터에 죽은 사람들의 그들의 영혼들의 이름, 이렇게 다 붙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것도 이 모든
잡신들의 이름하고 똑같이 해가지고 그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어요. 이것이 어찌 예수 에큐메니칼 단체가 기독교 단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 단체에서 만들어 놓고는 그런 짓들 하고 앉았어요.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죄 지어놓고도 그저 양심의 가책이 된다 뭐 이런 소리만 하면서 계속해서 그 죄에 빠져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뿐 아니라 뭐 내 말을 이렇게 했다고 해 뭐 용서되겠나, 그런 것 때문에 용서 못 받을 사람이 세상에 됐나, 사람 죽여놓고 아이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사람 죽였습니다, 용서 받는다, 이런 어떤 놈이 그런 말 안 하겠느냐, 이렇게 아주 이 말씀을 갖다가 여사로 생각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 죄를 내가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우리 죄를 없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을 때 죄가 같이 죽는 거죠. 더 이상 죄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죽을 때 죄와 같이 죽으니까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심판날에는 내 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 생전에 죄와 같이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도 같이 그 자리에서 죽어보면은 나는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다 죽고 나는 죄 없는 몸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그 죄로 인하여 내가 심문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 입으로 고백한다 했습니다. 어떤 책이 펴있어 가지고 그거를 읽어 가지고 죄를 증명하기도 하시겠지만은 그보다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다 자백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백되지 않도록 저절로 없어지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같이 내 죄가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림 같이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그냥 머리에 물 끼얹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 말씀 한마디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때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겠다. 심판날에 내 입으로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백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하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았는데 네가 와 기억하고 있나? 오히려 꾸지름들을지 몰라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네가 막 그런 말 어디서 기억 그런 일 생각나서 말하느냐 이런 말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부사 우리가 감당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다 했어요. 그리고 그와 비슷한 시험이 와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줘서 그 시험을 당하지 않게 능히 이기게 해주신다 말씀하신 것. 사람마다 시험을 이길 그런 능력이 다 틀립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에 대한 시험을 이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관계의 시험을 이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욕의 시험을 이길 사람도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것에 빠지지만은 이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큼만 주시겠다 했어요. 길에 가다가 돈이 딱 떨어졌어요. 5불짜리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을 안 주울 사람이 있다. 100불짜리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걸 안 주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방에 탁 열리가 있는데 안에 돈이 가득 들었어. 그것을 안 주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 다 해가지고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이길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네가 대통령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갖다가 유혹을 이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네가 그냥 동장 안 해라. 아이고 내가 내보다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시키세요. 군수해라. 내보다 나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시키세요. 이렇게 감당할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덥석덥석 물지만은 이같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안 주겠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험 당하면 넘어진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안 믿었어 그런 거. 아, 이 시험이 왔구나. 내가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넉넉히 이기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는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를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공부도 하고 학교도 다니고 생활도 하고 이렇게 자랐습니다. 바로 부모님은 우리를 어릴 때는 책임을 져주셨다 이 말.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 자랄 때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참 코로나 걸렸을 때는 그냥 죽으면 이 그냥 화장터로 바로 가고 아내 자식도 아무도 못 만난다 이럴 때도 겁이 안 나더라고. 아, 나 죽으면 그래 되는구나. 아, 이렇게 코로나 때 그런데 아, 강도만 돼가지고 한참 치고받고 갈 때는 야 이 가다가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 우리가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걸 깜빡깜빡 잊고 살 때가 많아요. 아 이럴 때는 아, 하나님이 인도하신 때는 뭐 내가 이거 뭐 강도들 싸우고 내가 죽겠느냐 안 죽는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 한참 두드리 맞고 막 정신없이 사고 싸울 때는 야 내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저놈들이 만약에 칼을 가졌으면 나는 꼼짝이 죽은데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내 평생을 인도하신다는 이 마음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주 예수님
예수님 도와달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었는데도 우리는 이 세상의 불신자와 같이 거의 차이가 없이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요. 뭐 니나네는 똑같은데 뭐 니 믿으나 니 안 믿으나 뭐 똑같은데 뭐 구태여 교회 가지고 그 우리는 주일날에 자지만 저희는 공휴일 아닙니까? 어? 저 노는 날 말이지 그 일주일에 하루 참 노는 그 귀한 날 그 아까운 시간 낮에 예배 드린 데 가가지고 시간 다 보내고 그 무슨 짓 하는 거야? 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참 놀기 좋은 날 그날 예배 드린 데 가가지고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친구의 유혹 있죠. 자녀들의 유혹 있죠. 온 가족들의 유혹 있죠. 모처럼 이번 주일에는 어디 가가지고 이번 공휴일에는 어디 가 우리 해수욕장 가자 뭐 하자 하면서 참 친구들 가족들 친지들 또한 온 자녀들이 막 조르고 붙들고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 이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꼭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가야 된다는 마음을 굳히고 평생을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보응이 있다 이 말입니다. 평생을 주일날 참 놀러 가본 일 없어요. 어떻게 하다가 뭐 3박 4일 뭐 이렇게 여행 간다든지 이래가지고 갔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 기억이 안 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니까 전도가 안 됩니다. 본을 보여주지를 못하고 있다면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의 가지인데 우리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어. 그러면 가지가 잘려 있으면은 어떻게 포도를 열겠어요? 포도나무 열매 여는 거 우리 아지요? 오래된 가지에서 새싹이 올라옵니다.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오면서 거기서부터 포도가 열리는 거요. 거기서 자라면서 포도가 열리는 거요. 오래된 가지는 아무리 크고 굵어도 하나 때 거기서는 안 열려요. 거기서 새싹이 올라와서 거기서 열려요. 그러니 가지가 끊어졌으면 열매가 맺을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주의 사람들이 우리를 착하다 우리를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게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말씀대로 인도하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무시하는 우리들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라, 설교의 홍수라 이렇게 이때까지 말했습니다. 이때까지 설교의 홍수, 말씀의 홍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뭐 수많은 목회자들, 목사들, 유명한 설교자들이 설교한 거 설교의 홍수 아닙니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걸 또 이용해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를 끌어모아가지고 그 중에 좋은 말만 찾아가 또 설교를 짜집기가 만드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설교의 홍수. 홍수는 뭡니까? 홍수는 물이 범람한 거 아닙니까?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습니다. 홍수 때는 마실 물이 없어요. 이 마찬가지로 설교의 홍수 때 우리가 들어볼 설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게 됐습니다. 이번에 책 GPT라는 게 나왔어요. 그걸 나와가지고 어떤 한 목회자가 그것으로 시험을 했어요. 제목을 하나 내놓고 이 제목에 좋은 설교를 하나 만들어라 하고 챗GPT한테 명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 기계가 설교를 탁탁탁 만드는 1분도 안 돼가 설교를 쫙 만들어냈어요. 1분도 안 돼가 100년 걸리도 못 만들 설교를 만들어냈어요. 1분도 안 돼가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그 설교가 누구든지 들어오면 막 감동이 나가 눈물 흘리고 막 그냥 뭐 뒤집어지고 막 이런 그런 감동된 말들로 꽉 찼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까 거기는 정통 목사님들이 설교한 내용도 있고 이제까지 있던 모든 이단들 중에 뛰어나게 말 잘하고 유혹 잘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뒤집어 놓는 말들을 그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 막 그대로 설교했다면은 누구든지 눈물 흘리면 다 막 아멘아멘 할 바에 됐어요. 그런 설교가 1분도 안 돼 나와버린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챗GPT 설교가 이 세상에 범람하게 될 것이 이제 설교 홍수 시대가 곧 닥친다. 그러면은 먹을 물이 없어요. 들을 설교가 없어지는 겁니다. 감동을 너무 많이 받아가 나중에는 눈물 흘릴 눈물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그런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은 안 읽고 설교만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설교만 듣고 설교만 듣고 믿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엉뚱한 것을 믿고 지는 죽잡고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사람이 생길지 모른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듣고 이것은 바른 말이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건 아니다. 이걸 하나님 말씀 비춰볼 때 이거는 엉터리 없는 말이다. 이런 것을 판단한 능력 어디서 나오느냐? 이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짜서 마귀는 사람들을 죽잡고 예수 믿고도 지옥 가게 만들어놨고 이 성경을 엉터리 없이 지금 번역해 놓은 거예요. 지금 성경들이 얼마나 엉터리 없이 번역된지 모든 성경이 다 옛날 성경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최고로 치는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영국왕 킹 제임스가 명령해가지고 성경을 모든
원본 사본을 찾아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한 이 킹 제임스, 영국왕 킹 임금이, 제임스 임금이 명령해서 만드는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이 성경 이것으로 믿을 때는 거의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외의 성경은 엉뚱한 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성경에 빼버리고 안에 갖다 이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례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때는 인자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다 이게 이런 게 된 지가 벌써 몇십 년이 됐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인자도 모르고 하는 말이 없어요. 인자도 모른다는 말은 없다 이 말이에요.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성삼이 하나님인데 왜 예수님 몰라요? 인자도 모르고 하는 말을 싹 모르게 조회해 놓은 거야.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은 예수님 자신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세상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안다 이런 소리로 해가지고 예수님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인자도 모르고 이런 말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회했어요. 이어가지고 사람들을 혼내게 해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증명하려고 이런 짓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성경들이 그렇게 막 혼도에 대해 만들어 놨어요. 그래, 킹 제임스 버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킹 제임스 버전 읽고 거기에 비교해서 내가 바른 설교를 듣고 있는지 엉뚱한 설교를 듣고 이단 설교를 들으면서 내가 감동을 받지 않는지 우리가 잘 알아가지고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 말씀에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 뭐냐면은 이 보이는 이 세상이 다라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였어요. 이 땅에서 한국 시민, 미국 시민권 다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우리는 갈 때는 결국은 하늘나라에 가는 거야. 하늘나라에 시민권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함부로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힘드는데 천국에는 천국 시민권이 없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는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만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잘못해가 욕을 돌리면은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욕을 먹고 그만두는 게 아닌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 일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내보고 욕을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이 욕을 해도 뭐 내가 잘못했는데 예수 믿는 게 저런다고 하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네 죽였어. 그렇게 예수 믿는 바람에 지금 참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 바람에 쪼개 좋아졌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 아 그러면 뭐 예수 안 믿었으면 막 하면 죽이실지 모르는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거다. 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참는 정도도 아니고 그냥 막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처지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그야말로 참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이런 말 듣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 대신에 죽게 하셨으니 이 큰 사랑 받아놓고 우리는 조금만 가지고 싸우고
사랑이 식어가지고 어찌를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요. 지금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말세에는 사랑이 식어진다. 부부사랑, 부모사랑, 부자사랑, 이웃사랑, 친구사랑, 모든 사랑이 다 식어지는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에게 해가 되면 다 배척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말세에는 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 핍박을 받을 시기가 온다. 내가 안 죽으려고 저 사람 예수 믿습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비가 자식이 저 사람 예수 믿는다고 고발하고 자식이 아비를 고발하고 아내가 남편을 고발하고 남편이 아내를 고발하고 친구를 고발하고 목사가 성도를 고발할 때 온다 이 말이야. 지는 목사가 되고 나는 예수 안 믿는데 누구누구는 예수 믿는다고 성도를 고발할 그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 세상에 사랑이 식어질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지 안 죽으려고. 주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했으니 우리도 서로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우리는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을 것이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서로 사귀는 사이가 되고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했기 때문에 한피 받은 사람이다. 한피 받은 성도, 한 피를 받은 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형제 자매의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사이로 살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아픈 것이 다른 사람이 아픈 것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 아픈 것이 내가 아픈 것이 돼야 된다. 아프다는 소리 들으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잠깐이라도 기도해야 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기도해야 되고 어떤 때는 금식을 하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 아픈데 내가 왜 굶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요. 그 사람 아프면 내가 굶는 것도 사양해야 되고 내가 밤새워 기도하는 것도 여사로 해야 되는 거야. 그냥 안타까움이 없어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파. 내가 아픈 거는 뭐 내가 이러면 뭐 낫겠지 이러면 저러면 낫겠지 약도 먹고 뭐 이러지만 딴 사람 아픈 거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하잖아요. 뭐 방법이 없잖아 내가. 그냥 기도할 따름이죠. 우리는 이와 같이 우리 형제자매 한피 받은 형제자매로 인정하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 15, 16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은 항상 예배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싱글벙글 웃고 다니고 또 바보같이 다닌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바보라 취급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에 인하여 바보 천치 취급당할 때도 있고 괜히 남사원대 가지고 의문이 생기가 말리다가 도로 두드리 맞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바보 소리 듣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한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가 있거든 대답할 말을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 네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러는데도 무슨 소망이 있어가 그런 짓 하느냐 무슨 네가 할 일 없어가 그런 짓 하느냐 묻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전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냥 슥 지나가지 말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세요. 우리가 그 소망을 묻는 자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온유하고 두려움을 하라 했어요. 겸손하게 온유하게 해야지. 그냥 뭐 왈기듯이 야 가자 오늘 교회 가자 뭐 땡기고 말이 친구라 해가지고 막 함부로 막 하는 수도 있어요. 어린애들도 막 그런 일 많아. 야 오늘 교회 가자 야 하면서 막 함부로 말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너무 우리의 입만 가지고 전할 때가 많아요. 복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옛날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필사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여호와 이름이라고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어. 더군다나 글자로 여호와 이름이라고 이 필사본하면 그대로 받아 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쓰지를 못했어요. 두려워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못 썼어.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인지 야훼 하나님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이 모음이 없어. 모음이 자음만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인지 야훼 하나님인지 지금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끄라 해가지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부르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 이름을 두려워해서 글자도 함부로 못 써. 입 밖에는 내지도 못했어요. 얼마나 두려워서 함부로 어떻게 하나님의 존함을 부르느냐.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면서 너무나 경솔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했습니다.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으로 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두려운 마음으로 전해가 저들 하여금 오히려 입을 닫게 만들어라. 그리고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 비난한 자들이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한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